고초소화 계시네요. 저 나무 키가 너무 커서 다 묻혀 계십니다. 따도 끝이 없죠? 네? 네, 끝이 없어요. 지금 뭐 시에서도 막 걱정을 하는 게 큰 걱정하시죠, 그죠? 예, 네. 지금 뭐 미쳐 따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나한테 작업을 안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뭐 표도 안 나고 지금 네. 고추꽃도 보니까 싱싱하게 계속 피네. 예, 네, 계속 피어요. 원래 고추꽃이 피지 못하는 네. 그런 현상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거는 좀 네. 내가 볼 때는 네. 관리를 좀 더 소홀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고추 대국 이렇게 실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계속 그런 게 한 번 맺혔네. 네. 다 맺혔네. 다섯 개는 맺혔네요. 고추도 피고.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있으면 이걸 따내면은 여기가 더 굵어지거든요. 아, 그렇게 전부세 때문에 네. 여기 따내면은 위에가 네, 더 굵어진다. 굵어진다. 요 며칠 내로도. 야, 그렇게 근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따고 네. 무기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한 나무에 다른 분들 이제 우리 집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한 근 정도 따신다 그래요. 한 근이면 많이 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자꾸 이게 이제 뭐. 이러고 본인들이 딴 분도 오셔도 예. 우리는 뭐 두 분도 더 따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 안 믿지 사람. 예. 예. 이쪽 노선이 또 이제 길하고 가깝다 보니까 지역에 고추 심은 데가 없어요 별로. 예예. 이거 뒷집에 조금 심었는데 예.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그렇겠네 진짜. 예. 예. 그리고 아 이건 틀리다 이러면서 아주 예. 다들 그.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주로 뭐 일곱 분 매신데 그죠? 네. 지금 뭐 고추 따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더 매야 되는데 지금 못 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안 매면은 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렇게. 아, 굽어지네 그죠? 예, 틀어져요. 틀어지네. 예. 그래서 정말 빨리 매셔야 되고 예, 고추도 따야 되고 다 빨개져가지고 예. 큰일이다 이게. 또 따를 때 저번에 보니까 이제 사실 꼭 좀 따셔야 되죠? 네네. 꼭지 이거 네, 지금 따실 때 보니까.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따 예, 그렇게 따시는구나. 예. 꼭지만 딱 그렇게 남겨놓으시고 요렇게 따시니까 장점이 있습니까? 아 요렇게 따면은 다들 이런 식으로 땄는데 예. 꼭지가 다 따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다 땄는데 우리가 예. 그전에는 몰랐는데 실제 이제 농촌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예. 요게 배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6개월 동안 냅뒀었어요. 예. 그늘에. 예. 근데 이거는 곰팡이가 같은 벌크를 말렸는데도 예. 곰팡이가 여기 요 부분이 6개월 되니까 피더라고요. 아, 그 곰팡이 핀다. 네. 근데 이거는 된다. 6개월 돼도 1년이 돼도 한 개도 안 피네. 피질 않는다. 그리고 부분이 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거의 속도가 거의 같이 맞을 마르니까 아, 똑같이 그렇겠네, 예.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젊은 세대 바퀴 같고 예. 이거를 고추를 말려서 뭐 마스크를 쓰고 냄새 나고 저거 하고 아파트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차피 검사해도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없는 상태에서 주문을 저희는 찾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그렇죠. 또 옛날 같이 또 저거 하지도 않고 저희는 이제 요거를 해도 말리기 전에 예. 세척기로다가 예. 세척을 바로 하면서 바로 세척하시고 물에 안 떨어지고 바로 저게 벌크 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고추가 반들반들하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염려를 많이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 이래 따다 보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예. 찢어지면은 물이 들어가면은 예. 나쁜 물이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예. 이런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게 벌크해서 물에 안 담기고 바로 가는 거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두 번씩 다 다시 나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보니까 예, 계속 두 번째 빨개져 가지고 이제 네. 참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 예. 집에 나인 지금 한 바퀴 돌고 예. 또 열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또 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나가 보니까 뭐 오후에 왔는데 한 그래도 우리는 많이 딴 건데 예. 지금 여덟 자루인가 여덟 자루 따놨는데 저 자루도 크네 보니까 고추 마대 자루네. 이게 원래 마대 자루는 80kg 짜리예요. 이게 저 고추 키가 커서 올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시원해요. 시원하지 그죠? 아 예. 딱 보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여름에 오히려 예. 바깥에서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나요. 네, 그러니까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그 딴 데 가 있으면 그늘 밑에 아니면은 저거 했는데 여기도 이래 숙이면은
워낙 높으니까 예. 오히려 저 밑에는 아무리 뜨거워도 바람이 이래 불어요. 보통 이 고추밭에 가면 고추 따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네. 제가 저희 차를 세워놓고 차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길래 네. 분명히 우리 박이님 차가 맞는데 네. 아 고추 키가 커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예, 예, 알고 예.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 또 차만 없으면 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관수는 지금 하고 계시네, 그죠? 네. 조금 자주 하시겠네요, 요번에는, 그죠?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일부러 별도로 하기도 못하고 고추 따면서 예.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하나의 고추 나무는 고추나무. 고추와 대공이 같은 크기입니다. 작황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딴 집은 잘 모르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예, 작황은 작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본데 병이나 뭐 벌레 먹거나 이렇게 전혀 없네요. 네,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이렇게 싱싱할 수가 있나. 이렇게 보면 거의 한 뼘 가까이 되면. 그러니까요. 대략 한 20cm 가까이 되네요, 네, 고추가. 고추가 이래 쫙쫙 빠졌어요. 저희가 그, 뭐야, 그 전에 이래 따보면은 예. 작황이 안 좋을 때는 좀 몇 개 따면은 썰렁해지글랑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몇 번을 빼내도 안 빼놓은 것 같이 표가 안 나네. 표가 네. 안 나. 한 네 번 따시고 네. 다섯 번째 수확하시는데 네. 표가 안 나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고추 농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 예. 다들 아실 건데 지금 왜 이게 밑에가 이래 많냐면 밑에는 푸르둥둥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늦어지는 게 오히려 또 중간이 빨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죠. 요 시기 되면. 예. 지금도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빨가지는 추세니까. 그렇네요, 보니까. 예. 아, 다 까잘랐다. 예. 고추나무 키가 너무 커서 파묻혀 계십니다, 지금. 예, 아. 끝이 없어요. 예. 사과콜라 TV였습니다.